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정우맨션입니다. 정우맨션. 이거 재건축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진입, 저 차량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진입 입구에 보니까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기 시공회사 선정해 달라고 현수막도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있는 위치가 이 정우맨션이라고 하면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뭐 지하철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이 길로 내려가면 약간 도보 한 10분? 10분 이내로 안지랑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우맨션 담벼락을 하고 있는 오늘 이 구축 건물 보러 왔어요. 어찌 보면 이게 코너입니다. 코너. 그쵸, 도로는 북도로 접하고 있어서 건물 허실 없이 깔끔하게 신축할 때 깔끔하게 반듯하게 잘 지어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건물 매매 가격 뭐 요즘 뭐 보면은 10억이 넘고 보면은 20억이 넘고 그래도 뭐 건물 수익이 안 나오는데 얘는 이제 매매 가격 이제 5억대 수익도 꽤나 좀 잘 나오는 어떤 건물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비교가 될 만한 물건인 것 같아서 한번 비교 한번 시켜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건물 주차장, 1층 주차장을 보시면 잘 구축이지만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칠도 한번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건데 위에 쓰리룸이 하나 이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아이 주인분이 성격이 보여요. 구축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아주 관리가 잘 된 건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올라가 보기 전에 일단 주차장은 여기 4대, 그리고 이쪽으로도 4대에서 총 주차는 8대 주차 라인이 있고, 뭐 집 앞에 그리고 앞에 아파트 담벼락이라든지 여기 도로가 8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곳은 넉넉해서 임차인들이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구축 건물들은 보면은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높은 곳이 참 많았어요. 그래 계단 올라가면 그래도 뭔가 다리에 힘이 좀 들어갔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단 폭도 아주 낮게 돼서 오르기도 참 편할 것 같고, 2층하고 3층은 여기 전부 다 원룸 구조입니다. 원룸 구조에 방 한 칸 한 칸 칸살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이제 아래 위층, 2층 이렇게 다 공실이 없이 만실로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 4층에는 쓰리룸 구조로 이렇게 두 가구가 되어 있어요. 왼쪽은 현재 임대 중이고요. 오른쪽 여기 이제 이사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쓰리룸 요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도 아주 깨끗합니다. 신발장은 하나 이제 문짝이랑 하나 갈아서 새로 달아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딱 봐도 구축이죠. 구축이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된 집들은 들어오면 약간 오래된 곰팡이 냄새 그런 게 나는데 이 집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상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주인분이 또 어찌나 꼼꼼하신지 이렇게 공실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에 보일러가 있어요. 안방 사이즈도 어마어마하죠. 보일러도 외출로 틀어놓으면 혹시나 집이 이제 동파가 될 걱정,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일러도 켜놓고 가셨고, 그리고 청소도 말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야, 이 안방은 요즘 뭐 신축 짓는 웬만한 뭐 주인세대 거실 정도라 캐도 될 만큼 역시 구축이 큽니다. 이게 대지가 57평이거든요 근데도 사이즈가 시원하게 잘 뽑아 두셨네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 전부 다 불도 LED불로 바꿔두고 스위치 이것도 전부 다 교체를 해 두셨네요. 야, 장판은 옛날 우리 할매집 장판
할매집 장판인데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거실 겸 뭐 주방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아, 베란다 여기도 야 이렇게 문도 이렇게 잠궈두고 이런 꼼꼼함이 느껴집니다. 혹시나 얼까 싶어서 수건도 다 싸두셨고, 요즘 신축보다 이런 구축이 이런 단열은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주인분이 지금 가지고 오면서 지금껏 어떻게 건물을 관리를 해왔는지, 아 이 건물은 관리가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썼는 분이 관리를 해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욕실도 뭐 구석에 연식이 이만큼 오래됐는데 구석에 뭐 곰팡이 피거나 그런 거 없이, 아 참 그런 게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일단 이렇게 주인 세대, 아 여기 쓰리룸 하나 보여드렸고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8개와 쓰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187제곱미터, 건물은 344제곱미터이고요. 대지 56.6평, 건물 104평입니다. 2002년 6월 2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 현재 건물 매매가 5억 7천에, 임대보증금은 만실시 9,3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2,8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82만원, 4,900에 대한 이자 25만원 제외하고 258만원 수익률 7.2%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잘 보셨습니까? 요즘에 은행 금리가 너무 비싸서 대출 부담은 좀 적게 하고 수익은 나오고 매매 가격이 좀 적은 게 없나 싶은 매물 찾아서 보다가 이런 매물도 한번 알려봐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현재 상태에서 월세를 좀 더 올려받기에는, 아무리 지금 주인분이 관리를 잘 해두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용물 자체가 구축이고 뭐 장판에 있고 이제 싱크고 이런 부분이 오래됐다 보니까 새는 지금은 좀 더 올려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어떻게 나는 싹 꾸며서 새도 좀 올려받고 건물도 좀 싸게 사고 싶고, 그래서 좀 세를 좀 올려받을 계획이신 분들은 이 건물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 구조도 잘 빠져있고 칸살이 일단 좋아서, 방 사이즈가 좋아서 타 건물하고 충분히 비교를 해도 뭐 경쟁력은 그렇게 딸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상가 매물을 또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저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약국자리, 월세가 한 700만원 정도 나오는 매물이 있는데 그거 제가 또 준비해서 알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